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윤석열 정권은 일본이 하는 부서 만들기만 하고 저출산 대책 제대로 안 하고 살기 좋은 나라 만들면 되는 건데 인구 전략 기획부를 신설하겠대요. 요까지 부서 만든다고 국가 국민들의 혈세만 쓸 뿐 저출산 타개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 여기 모아놔봤자 제대로 된 정책도 안 나오고 부서를 하나 더 만든다는 건데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있고 요 밑에 인구 전략 기획부를 만들어서 사회부총리 겸임을 해서 저출산을 어떻게 타개보겠다는 건데 국무총리실 밑에 정무장관실을 만들겠다.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국가 세금만 쓰는 거야. 이게 일본들이 잘하는 건데 친일 정권이니까 역시 위원회, 추진실, 협회 요런 거 만드는 거 좋아하는 아무것도 대책도 없고 민중들을 사랑하는 애민정신도 없이 그냥 부서만 만드는 분들. 일본에서 요런 거 잘해. 원래 1억 총활약 추진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1억 명이 다 같이 일하는 세상 만들자 요런 거 현판 달고 현판식하고 명함들 다 나눠주고 추진실장, 추진부실장, 간사, 이사 하면서 탁상공론만 하고 아무런 대책 안 나오는 다른 게 지금 윤석열 정권, 아베 정권이랑 똑같은 걸. 일본의 시골 마을에서 저출산 대책 되게 잘해가지고 출산율이 많이 올라간데 좋은 거 배울 만한 거는 우리가 다 따라서 해야 돼요. 낙이 출산율이 전국 1위야. 2019년에 2.95명이래 재택, 육아 및 고등학교 취학을 다 지원해준대. 3년간 27만엔 한 250만원 가까운 돈을 지원을 해주고 의료비 자기 부담금 무료야. 18세까지 의료비는 무료로 대줘 지자체에서. 불임치료 지원해주고 수당, 보육시설 지원 등 7가지 지원책 하고 꽤 큰 주택 월 이용료 50만원 이것도 지원을 해줘. 40세 이하의 주민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마을에서 마련한 주거시설인데 한 달에 50만원만 내면 반듯한 잔독주택 쓸 수 있게 해주고 거기에 직업소개서도 필요해요. 시고또 엔 일자리가 중요해. 돈벌이가 잘 되고 안정적이면 출산을 해요. 돈으로 해결 다 되는 건 아니래도 돈으로 상당 부분 해결 가능해요. 또 행정기관에서 기업 일자리와 마을 주민을 연결시켜주고 20년 이상 일관된 인구정책을 유지하니까 3명에 가까운 출산율을 보여주잖아. 우리가 2.95명 출산 되면 천국이 되는 거야. 살기 좋은 세상 되는 거야. 우리도 차곡차곡 열심히 해야 돼. 일본도 저출산이라고 인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감소 중인데 아이 낳으면 18세까지 수당 주겠다. 이거 이재명이 주장하는 출산 수당 아니야. 일본도 이걸 하고 있어. 우리보다 출산율이 높은데도 위기감을 느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 뭐하냐? 문재인 때는 뭘 했냐 이거야. 일본의 출산율이 1.2명인데 이 정도면 좋다야. 도쿄가 0.99명으로 최저고 이거 너무 위기 상황이라고. 우리 0.7대인데 지금 얼마 안 있으면 0.6대로 내려가 우리나라. 그래서 연간 60만엔 수당 주겠다. 일단 이런 시도 자체도 안 하려고 해 윤석열 정권은. 일본도 우리가 배울 만한 걸 하고 있어. 일본에서 신혼집을 지원하겠다. 무상급식 하겠다. 아동수당 18세까지 하겠다. 연 8조엔 80조 원에 가까운 파격 지원을 하겠다. 윤석열 정권 똥줄타게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자민당이 59개의 과제를 정리해서 정부에 제시했어요. 그래서 연 8조 엔을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린이 예산 2배 늘리라고 하고 일본은 2025년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을 공짜로 대학 다니게 해주겠다. 이런 거 진짜 잘하는 거다. 내가 일본은 싫어하지만 윤석열 정권보다는 잘하고 있어.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 아동의 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지급하겠다. 이거 이재명도 주장한 거야. 전국의 국립대학교 그리고 전문대학교 학비 전액 무상화하겠다. 그거는 일본에서 주장하는 다자녀 대학 등록금 무상화보다 더 차원이 높은 전략이라고. 전국의 국공립대학교 국가 예산을 써서 학비 주게 되면 서울 수도권에 집중된 대학교 명문대들이 다시 예전처럼 지방의 국립대들 공립대들도 다시 점수가 올라간다고. 왜냐면은 공부는 잘하는데 집이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러면 부산대 가라, 경북대 가라, 서울에 있는 연고대 가지 말고 전남대 가라, 전북대 가라, 강원대 가라. 학비 4년 무료다. 그러면 지역의 국공립대가 성적이 오르지. 그리고 전문대학교도 다 무상화하겠다고 이재명이 발표를 했었어요. 괜히 4년제 대학 가서 학비 낭비하지 말고 전문대 가서 기술 배워서 취업해라. 어설픈 지방대에 나와봤자 별로 도움도 안 되는 대학 가서 학비 돈 낭비 시간 낭비하지 말고 무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문대 가서 기술 배워라, 취업해라. 이재명 공약으로 내밀었다고. 인류 태동 이후 최악의 출산율이야. 우리나라 한민족 소멸 위기야. 얼마 안 남았어. 빨리 갈아엎어야 돼. 우리나라 한민족 없어진다고. 일본은 별의별 정책들 많이 하고 있어. 도쿄 대졸자가 지방의 중소기업에 취직하면은 이주 지원금을 최대 2700만 원까지 주겠대. 지역
또 살리는 거라고. 일본이 더 잘한다. 훨씬 잘한다. 도쿄에서 대학 졸업한 사람들. 자기 고향이나 지방에 가서 중소기업 취직하면은 이렇게 돈을 준다면 갈 수도 있지 많이. 그러면은 지방도 경쟁력이 생기는 거고 인구도 다시 증가할 수 있는 거고 출산율 올라가고. 근데 이재명이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장한 지 몇 달 됐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고 이거 반대하는 애들만 천지예요. 조국도 민생회복지원금 문제 의식은 동의하지만 기재부 개혁이 우선이라면서 넌지시 돌려서 반대했다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그런 점도 있다면서 동의를 하고. 망해가는 자영업자분들 어떻게든 도와야 되는 비상상황인데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은 원래 동반하는 거야. 그리고 물가가 조금 오르더라도 물가 잡지도 못하는데 물가는 못 잡고 수입은 줄어드는 불경기 상황에서 그러면 물가라도 잡든가. 물가도 못 잡으면은 조금 물가 오르더라도 돈을 뿌려서 경제를 살려야지. 원래 물가랑 경제성장은 동반하는 거라고 내가 수차례 얘기했잖아. 빨간색이 물가고 파란색이 경제성장 GDP인데 그래프의 추이를 보면 유사하다고. 같이 동반돼요.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가와 물가상승은 동반되는 거라서 물가상승과 함께 경제성장 경기진작 같이 하면 되는 거야. 일본은 수십 년간 물가가 안 올라서 어떻게든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올리려고 했었는데 물가상승 타령이야. 그럼 물가라도 잡든가. 물가도 못 잡는 애들이. 조국 신당에서 1호 민생 법안이라고 내놓은 게 있는데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민주당에서 폐기를 했대요. 근데 요걸 하겠다고 지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제공 이거 구라까지 치는 당대표가 거짓말이잖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민주당에서 폐기 안 했습니다. 이재명표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 단독 처리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없이 단독으로 주거안정예산 7조 원 이상 증액하고 공공임대주택 6조가량 증액하고 민주당에서 신혼부부한테 1억 원 대출해주겠다. 셋째 출생하면 원리금 전액 감면해주겠다. 이런 거 계속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두 자녀 때는 24평 임대해주겠다. 신혼부부한테 1억 대출해주겠다. 이런 정책들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걸 폐기했다고. 민생을 몰라 조국은. 원래 어려서부터 금수저 집안에서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서 민생이 뭔지 개념 정리 자체가 안 되는 이라고. 이재명의 5대 정책을 보자. 기본사회 5대 정책. 요것만 봐도 대선 바로 갈 수 있는 사람이야. 1번 출생소득, 우리 아이 1억 자립 펀드, 결혼 출산 지원금, 1억 대출. 허경영처럼 아무거나 지르는 게 아니야. 이재명은 다 계산해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만 공약으로 내세운 사람이에요. 기본주택, 신혼부부 등 공공분양주택 확대하겠다. 주거복합 플랫폼 100만 호 건설하겠다. 무상교육, 국립대, 전문대 무상교육하겠다. 국립대, 전문대 무상교육하면은 이거는 일석이조 3조의 효과예요. 지방을 다시 살릴 수 있고 청년들이 지방 떠나서 수도권으로 안 몰리게 할 수 있고 지방 국립대들 예전에는 공부 되게 잘했었는데 요즘 많이 점수가 내려갔어요. 수도권으로 다 몰리는 바람에. 그래서 다시 지방 국립대들 성적 점수 올리고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지방 국립대 나온 친구들도 지방에서 취업할 수 있게 할 수 있고 의미 없이 공부에 관심도 없는 자녀가 그냥 너 대학교 무릎 먹어야 되지 않겠냐 졸업장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취업도 못하는 대학교를 학비를 내고 4년을 시간을 허비하게 안 하고 전문대 무상으로 기술 배우고 여기서 취업하고 돈벌이 잘 되고 이러면 취업도 잘 되지. 그러면 출산율도 올라가지 당연히. 그래서 사립대도 반값 등록금 이것도 지원하겠다. 간병지원. 40, 50대 정도 되는 분들은 부모님이 아프고 병간호하고 간병해야 될 시기인데 나도 그렇고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적용하겠다. 간병비도 지원하겠다. 경로당의 점심을 국가 세금으로 주 5일 지원하겠다. 월화수목금.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연금이 제대로 잘 된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자녀만 어떻게든 몰빵으로 키운다고 재산 잘 못 모아놓으신 고령자분들이 많아요. 이분들 어디 갈 데도 없고 취미도 어떻게 즐겨야 하는지도 모르는 어르신들 어디서 시간을 때우고 그래야 되는데 이분들 지역별로 있는 경로당에 가시면 언제든지 평일에는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거를 전국적으로 지원해주면 아무리 이직이고 국내인만 찍는다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소문이 좀 나겠지. 경로당에서 점심을 전국적으로 다 지원을 하는데 이거 누가 한겨? 이거 이재명이 했다고 하던데. 아 그래? 그래서 이재명 잘하네 이러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돌리게 되잖아. 이재명 기본사회 5대 정책 요게 대선 공약급이야. 적폐청산 이런 건 안 쓰잖아. 이재명은 알아서 할 거니까 그것까지 바라지 말고 강요하지 마. 이런 걸로 해서 어떻게든 확장성을 확보하고 정권 차지하면 돼. 이재명이 알아서도 해.